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거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이 우리한테 주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얼마나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혀가 세치밖에 안 되는 혀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말로 입으로 다 쏟아버려요. 복을 쏟아버려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산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말로 묶는 거예요. 산에 칡이 있으면 칡나무가 어때요? 온 큰 나무를 덮어가지고 죽이잖아요. 똘똘 말아가지고. 그러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말도 우리는 예쁜 말만 하고 세워주는 말하고 칭찬하는 말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시간 분초마다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